코리아가 FIT 재학생들에게 장학금 신청 방법을 공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지금부터 6월 27일 월요일 5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NGO인 온해피 소속 대학생위원회 타부의 국내 기획부에서 IME 프로젝트인 소외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나를 알아가는 영어 교육봉사 및 영문 동화책 제작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DGs 4번인 Quality Education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이 IME 프로젝트의 상반기에는 인천시 내 한부모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봉사가 진행되었으며 하반기에는 큐레이터와 아동이 소통하며 함께 영문 동화책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후 완성된 동화책을 출판하여 아프리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도 전해집니다. 큐레이터는 IGC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25명을 모집한다고 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 두세 명의 아동과 40분간 비대면 영어 수업을 진행합니다. IME 프로젝트의 큐레이터로서 활동하는 모든 시간에 대한 봉사 시간을 부여하고 온해피 레터를 수여한다고 하니 많은 참여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제2회 2022 Progress at Play 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NC소프트와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후원하는 Progress at Play 대회는 컴퓨터와 디지털 아트를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대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게임 또는 디지털 아트를 통한 미래의 과제 해결이라고 했으며 미디어 카테고리는 컴퓨터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또는 일러스트레이션을 포함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국내외 중고등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간은 2022년 5월 16일부터 7월 29일까지이며 작품 전시회는 2022년 8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로 공지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8월 27일 토요일에는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해당 대회에서 우승할 시 대학 부문과 중학교, 고등학교 부문 각각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지난 5월 11일 개관한 IGC 도서관은 높은 학생 만족도를 보이며 대부분의 공간이 학생들도 붐비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이널 시험 기간을 맞으며 장시간 도서관을 이용한 학생들이 늘어난 만큼 도서관 내 쓰레기 처리를 비롯하여 시설 청결 유지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 또한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배치된 쓰레기통이 쓰레기를 모두 수용하지 못해 쓰레기가 흘러 넘치고 있고 화장실 변기에서 쓰레기가 발견되는 일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말에 상황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며 주말이 아니더라도 분리수거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르는 그룹 스터디룸에는 쓰레기를 그냥 두고 가는 등의 문제로 담당자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IGC 내 학생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학생들의 공간인 만큼 학생들은 도서관 내 음식물 반입과 쓰레기 처리 규칙을 염두하고 이행하며 깨끗한 도서관 환경 만들기에 협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순위코리아가 FIT 재학생들에게 장학금 신청 방법을 공지했습니다. 이어서 순위코리아는 이메일을 통해 데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성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16일 순위코리아가 FIT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 방법 공지에 대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2022학년도 가을학기가 끝남과 동시에 저번 학기의 성적에 대한 장학금을 고지한 것인데요. 이어서 순위코리아는 날짜 데드라인 및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학생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순위코리아가 제시한 데드라인은 6월 30일 11시 59분까지이며 GPA는 3.5를 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재학생 그 누구든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어플리케이션에 쓰여지는 내용에 따라 장학금 지급의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추가로 이메일 하단에 첨부된 장학금 지급 파일을 잘 읽어보는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재학생들이 이번 학기에 열심히 한 성과를 장학금을 통해 성취감을 더욱 느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장학금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2022학년도 가을학기가 무사히 잘 끝났으니 재학생들, 교직원,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연합방학을 보내길 바랍니다. IBS 이현희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며 흐린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입니다. 오늘 역시 연수구는 밤까지 흐리겠습니다.
금일 날씨는 최저 기온, 최고 기온 모두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연수구는 최저 기온 23도, 최고 기온은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고 92%의 강수 확률로 하루 종일 비가 예보되어 외출하실 때 우산을 소지하셔야겠습니다. 바람은 약 초속 10m로 불겠고 미세먼지 수치는 보통을 기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체적으로 흐린 하늘이 관측되겠고 전체적으로 50% 이상의 강수 확률이 예보되며 잦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과 일교차는 비교적 일정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우산 소지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이것으로 6월 27일 월요일 5시 IBS 뉴스 마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소통의 중심 IBS 아나운서 조수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